건축시공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 영상은 스킵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건축시공 기술사를 준비하시고 제 건축시공 기술사 전문 강좌를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 스킵 없이 봐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것과 이 영상을 보지 않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채널에서도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술사 합격을 보장해 줄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Nope. 본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대신해 줄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는 약속해 드릴 수가 있어요. 건축시공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제가 19년 차 메이저 건설사에 다니면서 제가 익혔던 지식과 건축시공 기술사를 따면서 익혔던 그 수많은 노하우들을 전달해 드릴 수는 있어요. 이걸 들으시면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향상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엔지니어로서의 역량 강화가 합격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100%.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사 브이로그를 꿈꾸는 행복한 기술사 엘카멘입니다. 제 이제 건축시공 기술사 이 채널을 처음 만들 때만 해도 이제 뭐 후배 도놈한테 떠밀려서 만들다 보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라거나 뭐 교재를 어떻게 하거나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강의가 지속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교재가 없다 보니까 이게 불편함을 느끼셨는지 교재에 대한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기야 크몽에다가 이걸 올려놓게 되었고, 현재는 제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서브노트를 활용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제본 채널에다가 제가 기술사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건축시공 기술사에 완전히 특화돼서 제 강의를 어떤 형태로 듣고 어떻게 공부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교재는 이제 어플 중에 크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크몽을 검색하셔서 어플을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사이트에 크몽이라고 있어요. 크몽닷컴에 들어가셔서 기술사 브이로그를 검색하시면 제 교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교재 구성은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서브노트가 있고요, 기출문제 분석이 있고요, 합격 전략이 있어요. 이 중에 합격 전략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엘카멘 합격 전략이라는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성은 저렇게 아홉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시공기술사란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기술사 공부를 할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가 표 하나로 되어 있는 기술사 공부 방법, 다반작성 요령, 용어 설명 완전정복, 서술형 완전정복, 시공계획, 시공의 근대화, 그리고 시험 전에 준비사항, 엘커맨 도예라고 해서 제 그림노트가 쫙 전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반작성 완전정복은 제가 영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올려드렸고요. 용어 설명 완전정복도 제본 채널에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이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은 꼭 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걸 안 보시면 약간 힘드실 수가 있고요. 서술형 합격 전략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합격 전략을 보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본인만의 합격 전략을 다시 작성하시는 겁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과 지인들을 통해서 공략집을 많이 모았지만 이 공략집을 보고 바로 시작했으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공략집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의 합격 전략을 만들고 나니까 정확하게 타겟이 잡혀요. 전략도 생기고요. 그런데
전 이걸 만드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합격 전략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이걸 그냥 보지 마시고 이걸 이해를 해서 다시 본인만의 합격 전략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이걸 만드는 방법은 그냥 제 합격 전략을 정독을 하고, 뭐 만약에 가능하시면 이제 인터넷에 기술사 공부 방법이나 전략을 조금 더 수립을 하셔서 이제 다시 만드셔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걸 보셨는데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면 크몽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컨설팅 불가라고 적어놨는데 뭐 컨설팅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요소나 유겜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뭐 이런 것도 물으시면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렸거든요. 이제 이렇게 소통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시면 본인만의 합격 전략을 꼭 수립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은 제가 본 채널에 기출문제 분석 방법 영상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히 공식 시험 양식을 가지고 이걸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걸 요약했는 걸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공식 시험 양식으로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 공식 시험 양식은 큐넷에서 아주 쉽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큐넷의 자료실에 가보면 건축시공 기술사라고 저렇게 치시면 각 회차의 기술사 문제집이 시험 양식으로 그대로 PDF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서브노트 항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기출문제 분석 방법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걸 올려드렸더니 이제 제가 솔직히 저 기출문제 분석 PDF는 무료로 배포를 했었거든요. 제가 본 채널에서. 그런데 엑셀 파일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엑셀을 잘 못하신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 크몽에다가 이걸 좀 빨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바빠서 이걸 제가 올려는 놨는데 아, 얘네들이 검토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승인이 안 났거든요. 이게 승인이 나게 되면 나중에 제가 또 따로 한번 공지를 드릴 거고요. 이런 형태로 만약에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 이걸로 어떤 능력이 얻어지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이걸 왜 하는지를 꼭 아셔야 되거든요. 이걸 하는 목적은 시험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전체 과정이 원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이 사이클이라는 이야기를 앞으로 제가 계속 할 텐데, 일단 이렇게 원 사이클이 돌고 나면, 뭘 해야 되느냐면, 기술사 교재를 속독을 하셔야 돼요. 정독 아니고요, 암기 아닙니다. 저기 제가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 샤프 하나 들고 엄청 빠른 속도로 저렇게 읽으니까, 제가 그때 한 3,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뭐 빨리 읽으시면 한 3, 4일? 뭐 느리게 읽으셔도 일주일이면 이거 다 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민수님께서 지으셨던 이제 용어 설명하고 소수령 두꺼운 거두 권을 이렇게 봤거든요. 저걸 왜 보느냐면 저기 보시면 1 정의 2 시공도 3 장점 4 단점 5 시공 순서와 같이 대제목 있고 아이템 있죠. 저걸 하는 능력이 길러져요. 저걸 하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사 교재를 선택하실 때, 꼭 저렇게 답안 양식으로 되어 있는 교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실무적인 지식은 기술사 교재를 제가 보시는 게 아니라, 실무적인 지식은, 건축 기술 지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그 책은 바이블입니다. 그 책은 어차피 사셔야 되니까, 그 책과 병행해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책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 건축시공 기술사는 필히 답안 양식으로 되어 있는 책을 사셔서 답안에 대한 적응력을 속독으로 높이시는 게 좋아요. 이걸 보고 나면 대제목에 대한 아이템과 전체를 보는 능력이 투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투사이클로 돌고 나면 건축 기술 지침이라는 대한건축학회에서 나온 저 책은 건축시공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전 무조건 사야 된다고 봐요. 저건 꼭 기술사를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보면 저걸 이제 회사에 꼽아놓고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꼭 기술사를 안 하시더라도요. 저건 바이블이에요. 꼭 저걸 보셔서
저희가 이제 건축시공기술사를 딱 시작을 하면 토공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토공사 전체를 한번 정독을 하세요. 여기서 정독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진짜 정독이에요. 공부하는 형태로 정독을 하시면 전문 지식에 대한 습득 능력이 늘어나고요. 또한 가지가 전체를 보는 능력이 3 사이클로 돌아가요. 자, 여기에서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원 사이클 돌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목이나 아이템을 위해 기술사 교재로 속도가면서 2 사이클이 돌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건축기술 지침을 하면서 3 사이클이 돕니다. 이렇게 전체를 3 사이클로 돌고 난 다음에 서브노트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서브노트를 작성했던 루틴은 1. 구글 검색 2. 이해 안 되면 유튜브 3. 구글 이미지 검색 이런 형태인데요. 이걸 제가 어떤 형태로 실제로 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모니터가 두 대가 있는 컴퓨터. 제가 모니터 두 대를 권장드리는 데는 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두 대가 아니라면 컴퓨터에 뭐 패드 하나 어떻게든 이제 화면 두 개가 있는 걸좀 권장을 하는 게 하나는 제 서브노트를 화면에 띄워요. 그리고 반대편 화면에 구글 검색을 합니다. 전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제가 아는 형님의 서브노트를 화면에다가 띄웠고요. 반대편 화면에 구글로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책상에는 건축기술 지침을 이렇게 놓고 한쪽에 이제 자기가 작성할 서브노트 양식, 저 같은 경우는 노트 양식을 썼거든요. 이 노트 양식을 가지고 구글로 검색을 해서 형님의 서브노트를 보면서 제 서브노트를 작성을 하는 루틴을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구글이냐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네이버나 다음에 비해서 구글이 엄청나게 검색량이 좋아요. 이건 진짜 제 순수 개인 의견입니다. 근데 진짜 구글이 좋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구글에다가 저렇게 이제 락 앙카를 검색하시면 건축시공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 기구미라는 사이트를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저 기구미라는 사이트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시공 기술사 답안 양식에 맞게끔도 되어 있지만 아주 특화되어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일단 저걸 참조를 하시고 만약에 저걸 참조했는데도 내용이 이해가 잘안 돼요. 그러면 유튜브를 검색하세요. 유튜브의 동영상을 한번 보고 나면 확실하게 사진을 본 거랑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실 때는 저렇게 유튜브를 검색하시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저렇게 락카카 공법을 하고 난 다음에 저 구글에 보면 전체가 있고 저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저 구글 이미지를 누르시면 사진이, 그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서브노트에 그림을 그리실 때 저렇게 이제 구글 이미지라든가 구글에서 검색했던 내용들 중에 좋은 것들을 참조해서 그리시면 되는데 굳이 그릴 게 많이 없다 그러면 건설기술 지침에 있는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그것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 기술사 교재에 있는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 교재를 속독하고 난 다음에 기술사 교재를 거의 안 봤어요. 그냥 꽂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랑 비슷하게 공부하셨던 분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라강카 공법이라는 저 서브노트예요. 저 서브노트를 작성할 때 저기 위에 보면 글자로 조그맣게 적어놨잖아요. 저렇게 이제 대제목이나 아이템을 뭘로 뽑을지를 미리 좀 정해놓고 하는 연습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시험 칠때 조금 유리하실 거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토공사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이제 기초공사나 철근으로 이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초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글 검색, 이해 안 되면 유튜브, 구글 이미지 검색, 저런 형태로 루틴이 돕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나면 저기 보시는 요약 노트와 그림 노트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최종적으로 도움이 됐던 건저두 노트예요. 어차피 근데 저두 노트를 만들려면 기본 서브노트가 있어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약 노트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거예요. H8 토립판으로 한 페이지를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H8 토립판으로 저렇게 세 줄로 적을 수도 있어요.
차수 안 되고 강성 낮고 소음 높고 수압 낮고 공정 좋고 경제성 높고 겹침은 40, 저건 밀인데. 이제 저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전호트만 이제 보면서 쫙 한번 훑으실 수가 있고요. 그림노트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서브노트에 맞는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딴 건 몰라도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그림을 그리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120m 탑다운이 나왔거든요. 탑다운 나왔을 때 제가 저 그림을 똑같이 그렸어요. 그냥 봐도 특화된 게 보이시죠? 그냥 탑다운 현장의 도면을 가지고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자기가 자신 있는 그림 하나를 그리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저건 이제 건설 장비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 이모티콘을 보고 비슷하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조금 연습해서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저렇게 장비를 조금씩 그려 놓으면 그림이 좀 특화가 됩니다. 요런 형태로 이제 연습을 하고 나면 출근하고 퇴근했을 때는 요약노트와 그림노트를 가지고 복습을 했고요. 점심시간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용어 두 문제, 서술형 한 문제, 10분, 10분, 25분, 45분을 정확하게 시간을 엄수해서 계속 모의고사를 쳤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구글 검색 이해 안 되면 유튜브 구글 이미지 검색을 계속 반복하면서 서브노트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121회 때 최종 합격하셨던 버디님도 저와 비슷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버디님도 보시면 60회에서 120회면 저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한 20년 하신 것 같거든요. 기출문제 분석하셨고요. 이 중에서 이제 3회 이상 출제된 거를 추출을 했고 기술사 책은 이제 그냥 대충 참고만 하고 뭐 한 오류가 조금 있긴 해요. 제가 봐도 올드패션한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건 구글을 검색을 했고 그 중에 기구미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이미지 중에 쓸만한 그림을 찾아서 서브노트를 예상 문제로 작성을 하시는 절차를 거치셨어요. 저랑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작성을 했는데 꼭 진짜 이걸 하시기 전에 보셔야 되는 건 제 본 채널에 보면 답안 작성 완전 정복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 영상은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안 보고 저 작업을 하시면 답안 작성이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버디님께서 121회 때 1차 합격하고 수기 적으신 건데 120회 51점으로 불합격했어요. 여기 기술사 브이로그를 보면서 답안지 쓰는 법에 준점 연습을 했더니 121회에 합격했어요. 답안지 쓰는 방법이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답안 작성 방법을 알고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셔야 시너지가 극대화가 돼요. 그래서 이건 진짜 좀 추천드리는데 자, 제가 강조 들었던 건 정확하게 네 가지입니다. 기출문제 분석, 답안 작성 완전 정복에 대한 요령, 모의고사, 공부하는 습관, 이 네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비법이냐? 아니에요. Nope. 이건 진짜 비법이 아닙니다. 그냥 A에서 B로 가는데 저렇게 돌아가지 않게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당구로 보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 큐거리 잡는 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당구를 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와요. 처음 치는 분이 있는데 누가 와서 아, 저 죄송한데 큐거리를 그렇게 잡지 마시고 요렇게 잡아보세요 라고 가르쳐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큐거리 잡는 법도 모른 채로 당구를 치면 자기가 이게 잘못 잡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네 가지 기출문제 분석, 답안 작성 요령, 모의고사, 공부하는 습관은 기술사를 합격함에 있어서 비법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편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20회 때 탑다운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번에 공부하실 때는 탑다운 안 하셔도 됩니다 라든가 겨울이 지났으니까 한중 콘크리트는 이제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공부량을 효과적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120회 때 탑다운이 안 나오더라도 탑다운 현장에 가시면 탑다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겨울이 지났지만 한중 콘크리트가 실제로 문제가 안 나올 수는 있지만 현장의 겨울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분이 만약에 122회 안에 못 붙으시면 123회가 되면 한중 콘크리트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 저 방법은 뭐냐면 121회나 122회가 시공 기술사가 마지막일 때나 쓰는 방법입니다. 진짜 총알이 하나밖에 없을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기술사 시험은 계속 돼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기술사를 조기 합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Nope. 제 말을 들으면 기술사를 무조건 합격합니다. Nope. 이 방법을 따르면 아주 쉽게 기술사가 될 수 있습니다. Nope. 기술사에 보험이 있느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합격을 보장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합격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딸 때까지 계속 치는 방법 빼곤 없어요. 그러니까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지금 제가 제시했던 방법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면 합격은 제가 보장 못해드리지만 실무 능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극대화가 돼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합격에 가까워지시는 지름길이 되실 거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만약에 합격을 하시면 진짜 건축시공기술사를 합격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건축시공기술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100%.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